오늘도 영동에는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동해안의 눈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새벽까지 충청북도와 경상도 내륙에서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에는 전남 서해안에 눈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보시면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등에서 최고 30cm의 폭설이 이어지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동해안 그리고 이 제주 산간에서는 5에서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 그리고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내륙에서도 약하게 눈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동해안은 계속해서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내일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낮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과 경상북도에는 빙판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다소 춥겠는데요. 서울 영하 5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고요. 강릉은 영하 4도, 대구는 0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광주는 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의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매우 높아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등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